사실로폰. 요 선물은 미리 말씀 안 드리고, 요 선물은 양도가 안 된다는 거. 여기 보이는데? 다시 한 번. 뭐야? 저거요? 가발 아니야? 어, 그거 봤네? 뭐야! 왜 거기다 그렇게 놔뒀어? 이렇게 눈에 보이는데 놔둬놓고. 뭐 하는 거야? 자, 이번에는요. 신동의 사생활 관련 문제. 탐낸다, 탐낸다. 예. 자, 일단은 선물이 어떤 선물인지 강인 씨가 먼저 공개해드리도록 어, 하겠습니다. 멋있다. 예. 어, 형 멋있어. 나쁘지 않은데? 머리 잘 어울리는데? 자, 형. 어. 아유, 죄송합니다. 말해. 예. 바로 대머리 가발이 되겠습니다. 음악과 함께 문제 시작합니다. 최근 야식 맛집 투어의 참맛을 알아가고 있는 요즘. 매일 생방송이 끝나면 친구들과 함께 맛집을 찾아가 폭풍 흡입을 즐겼는데요. 형이? 네. 여기서 문제입니다. 야식 투어를 시작 후 신동은 살이 몇 킬로그램 쪘을까요? 아, 언제부터예요 그게? 야식 투어를 시작한 후. 강인, 두 달 전. 아, 강인. 두 달, 두 달? 저 잠깐 힌트 한번 주세요. 어? 두 자리입니까? 한 자리입니까? 그게 지금이에요? 한 자리인데요. 이거 한... 객관식입니다. 1번. 안 쪘다. 그대로. 에, 1번. 2번. 3.6킬로. 6킬로 아니, 예. 그 정도 더 찐 거 같아. 3번. 2.8킬로. 응? 아니, 더 찌지 않았어? 성민 1번. 성민 1번. 아. 정답이 아닙니다. 아, 성민 씨는 기회가 없습니다. 아, 어, 한 번씩이야? 아, 진짜. 객관식이다 보니까. 어, 좋아요. 3번 2.8킬로. 4번. 6.7킬로. 이거 좀 가능성 있다. 5번 7.3kg. 6번 8.9kg. 8구, 8구. 7번 10kg. 어? 여기까지입니다. 7번이라고요? 네. 마지막 거? 네. 6, 7번. 6, 7번 정답이 10kg 아닙니다. 강인. 아, 강인 씨. 5번 7.3kg. 5번 7.3kg 정답이 맞습니다. 와. 어, 쓰고 있네. 쓰고 있네. 어, 어떻게 알았지? 그냥 강인 형 거였네. 잘났잖아. 잘했잖아. 정답 맞췄잖아. 아, 근데 그 정도로 쪘어요? 어, 머리 빠졌잖아. 오, 몸, 최근에 몸무게 좀 깜짝 놀라가지고. 네. 뺄 거잖아요, 근데. 가면 아, 예, 빠지고. 이제. 빼야죠. 가면도 빠지고. 네. 가면 쓰면 빠져요. 맞아요. 네. 마지막 문제 남아있습니다. 바로 마지막 선물은요? 또 있어. 최고의 선물. 아, 수지 못생겼어. 아, 은혁 씨 안 돼. 은혁아, 쓰지 마.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아니요. 야, 어떻게 이렇게 생겼냐? 진짜 못생겼다. 은혁 씨. 자. 저 미래의 모습 같잖아. 아, 나빠. 자, 마지막 문제. 오늘 준비한 선물 중 가장 특별한 선물인데요. 바로 신동 DJ 6주년 기념 현수막 뽕! 와, 저 좋다. 진짜 다 다섯 개 놔주는 거예요? 아, 저거 저거 저거. 와, 이겁니다. 예. 이 와, 선물 좋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어디다 놔 이걸. 근데 되게 이때 얼굴 사기꾼처럼 생겼어요. 슈퍼주니어 멤버들과 관련한 의미 있는 문제로 준비해봤는데요. 신동이 지금껏 슈퍼주니어 멤버들한테 들었던 말 중에서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는 가장 감동적인 말은 무엇일까요? 어, 멤버들한테 들었던 말? 그렇습니다. 가장 최근 중에서 하나 골라봤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구 한 주관식입니다. 어, 여러 사람이 했던 말인데 어, 그런 느낌. 어떤 한 사람이 저한테 계속 이 말을 했었어. 동해. 동해 씨. 형이 없는 슈퍼쇼는 하고 싶지 않아. 형이 없는 슈퍼쇼는 하고 싶지 않아. 정답입니다. 와, 진짜? 얘 동해 형이 말했었구나. 아, 동해가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아, 네. 그거 할 거잖아, 근데. 다른 멤버. 네? 자, 현수막 선물로 드리세요. 이거 어디다 걸어놓지 근데? 근데 이거 인증샷 아, 찍어서 아, 이거, 올렸으면 좋겠다. 이거 뭐 뚝섬 전지 같은데 돗자리로 써요. 돗자리. 어, 돗자리 쓰셔도 괜찮겠네요. 어, 아, 근데 예. 아니 근데 탁구집에다 걸어놔. 어, 근데 실제로 그래 홍보해. 어, 탁구집에 걸어놔라. 네, 이거 학동사거리 쪽에. 아니 근데 진짜로 네? 저희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 좀 신동 씨가. 네? 좀 아, 예. 되게 중요하다. 어, 사실 제가 좀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예전부터 욕심이 좀 있었어서 그쵸. 공연 기획이라든가 아니면 이렇게 무대 연출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맞아요. 좀 꿈이 있었어가지고 어, 멤버들이 좀 도와준 덕에 제가 좀 꿈을 조금이나마 이룰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해보는데 사실은 더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신동의 그런 기획력 때문에 없으면 안 된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그 신동의 그 존재감만으로도 되게 항상 너무 밝게 아, 감사합니다. 해주고 정말 그 분위기라고 하잖아요. 공기마저도 에너지가 다르잖아요. 어, 공기가 있고 없고가 되게 많이 다르기 때문에. 맞아. 어, 밖에 또 우리 그 푸른밤 DJ 종현 씨 어? 오셨네요. 야. 어, 종현 씨. 들어와. 에어마스터. 예. 종현 씨 들어와서 뭐 한마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종현 씨.
안녕하십니까. 노래 두 곡 걸어놨나요? 아, 예, 지금 두 곡. 아, 예, 그럼 예, 한 예. 6분 정도 있겠네요. 예, 예. 뭐, SM 다 모였네요, 오늘. 예, 예. 저희 이제 한 3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아, 이런. 예. 아, 근데 이게 경쟁인데 나와도 돼요, 이렇게? 아니, 괜찮아요. 뭐, 나도, 저희는 뭐, 뭐. 아, KBS 안 돼요? 응? 저희요? 예. 되게 빡빡하다. 아, 정없다. 괜찮아, 이거 괜찮아? 정없다. 괜찮아요, 강희 씨? 강희 형 KBS 새로운 프로 들어갔는데. 아니, 그 빡빡하다는 게 아니라요. 네. 아, 그게 아니라, 아, 좀 무슨 말 하는 거야. 진짜. 빡빡하면 나오지. 아, 이거 이걸 진짜. 가만히 있을게요. 네. 미안합니다. 종현 씨 오랜만에, 아, 멤버들 중에 오랜만에 보는 멤버들도 많죠? 성민이 형. 아. 규현이 형 메이크업 하셨어요? 무슨 아, 일이야? 뮤지컬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아, 예. 보러 와요. 예, 예. 예, 예. 예, 예, 예. 종현 씨, 저 이제 저랑 만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는데 식구가 된지. 근데 제가 이제 벌써 이렇게 떠나게 돼서 저한테 마지막으로 혹시 하고 싶은 말씀. 사랑합니다. 잘 가라. 잘 다녀오시고요. 네. 건강하게. 아, 종현 씨 시간 되면 라이브 한번 들으면 참 좋은데. 어, 너무 좋죠.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안 돼서 좀 아쉽네요. 짧게 한 소절 한번 하죠. 짧게 한 소절. 뭐 부를까요? 예. 잘 가라고. 예. 잘 가. 가. 뭐 이등병의 편지라도 하나. 네. 집 떠나와. 오, 슬프다. 열차 타고. 오, 지금 탄 것 같아. 열차 타고 가세요? 예? 아니, 매니저 차 타고 가세요. 집 떠나와. 그러면 이 노래는 맞지 않았네요. 아, 예. 저의 선곡. 좋습니다. 우리 종현 씨 잠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이제 가보세요. 네, 갈게요. 예. 아, 그래. 종현아. 네. 끝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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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고생하세요, 종현 씨.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신동 퀴즈에 대해서 마무리하겠고요. 네. 이제 마지막 네. 코너.